왜? 강남 가고 있다. 강남? 나는 이제 나가야 자기. 어디가? 팀 애들이랑 연습도 해야 되고 피팅도 해야 되고. 그렇게. 예예 예. 알았어요. 약간 애교가 좀 섞인 말. 섹시 몬스터. 나도 이제 별명 섹시 몬스터로 바꿔야겠다. 네? 그냥 몬스터. 아니 그 가미 씨가 네. 그 외적인 부분 때문에 네. 뭐 이제 교포 이제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다고.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. 전혀 사실은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가본 적이 딱 한 번 3개월 살았던 거. 오, 네. 왜? 어디? 그냥 춤 배우러 갔었어요 LA에. 오, LA에. 네. 외국 난 그딴 거 모르겠고. 네. 모르겠고. 저기 너무 얌전해요. 너무 얌전해요. 아 이게 뭐야 얌전해. 너무 밀려. 밥이 오면 공진단 먹고 왔었어야지. 야 약간 빨리는 것 같기도 하다 기운이. 아우 약간 빨린다. 이효리 씨랑 무대 같이 했잖아요. 네네. 그 우리 가비 씨가 랩했는데. 네네. 제가 마지막에 파이널 때 그때가 잘 모르겠고 막 이러고 맞아. 우리가 막 백소야 막 이렇게 했잖아요. 네. 글쎄 그딴 거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즐거우면 된 거야. 두다대. 싫어나. 아 너무 힘들다. 됐어. 아니 이거 가비. 에이스 원. 에이스 원. 춤 너무 잘 추. 대단해요. 멋져요. 아 이런 노베들을 지금이야 만나다니. 멋있어. 아 우리 매니저님. 네. 보라돌이다 보라돌이. Yes, I am. 갈까요? 혜원아 그거 알아? 그 어떤 거요? 우리 스걸파에 네. 유민 매니저님 네. 동생 나왔었어. 아 진짜? 어? 네 동생 나왔었어. 누구 나왔어? 여기. 누구? 와 여기? 스걸파. 야 이런 인연이 있어. 네. 어머머머. 어머머. 어머 소름 돋았어. 오 잘한다. 왜 말을 안 했어? 말 안 뭘 말합니까 그런 말 안 하다가 다 끝나고 얘기했던 것 같아. 아 일부러. 네. 거의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애들을 보러 들어가는데 멀리서 지켜봤는데 유민 매니저님을 똑 닮은. 닮았어. 서 있는 거야. 그것도 바로 우리 팀에. 어머머 웬일이야. 어이 무슨 명이야. 아예 몰랐는데 어떻게 딱 우리 팀에 우리가 픽을 해가지고. 그니까 너무 신기하다. 아니 얘기 안 하는 게 근데 맞긴 하잖아요. 혹시 모르니까. 서프라이즈였어요. 정말 놀라웠어요. 진짜 알 수 없다 유민 띠. 유민 띠 우리가 모든 걸 모든 걸 공유한 줄 알았는데 양파 같은 여자였어. 아, 공감.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 라츠카가 생각이 나네. 아, 진짜 좋아. 그래, 진짜. 맞아, 맞아. 네, 잘 선택한 것 같아, 그 노래. 네. 의상 화려하다.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K본부 연예대상 시상이랑 그다음에 MBC 연기대상 공연을 저희가 맡게 됐는데 그때 일부러 또 피팅할 겸 오늘 사무실에 다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. 아. 사랑해요 라치카. 황금막내. 저희의 황금막내입니다. 어떡할 거야 에너지를. 와. 우리 언니다. 와 멋있어. 대단한. 우와 대박. 예쁘죠? 가비 언니 시상식임. 저는 아, 연예대상에 네, 시상자로도 초대가 돼서 KBS에 또 의상이 아주 화려했죠. 일단 의상 입어보자.